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의 오늘의 주식 시황 1월 17일자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말 그리고 주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매기가 광풍에 가깝게 지금 많이 몰렸으니 이번 주 정도에는 코스닥에 이제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그 바톤을 코스피 종목이 좀 이어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확실하게 예측한다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20일과 60일을 다 올라탄 상태에서 오늘도 코스피 좀 밀리다가 끌어당겼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밀리다가 다시 끌어당겨서 잠시는 보합까지도 갔으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모양을 아직 만들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오게 되면 상승세로 확실하게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외국인이 663억 매수를 했는데, 자, 장 후반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몇 시입니까? 2시 20분이잖아요.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타이밍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실하게,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만, 제 지인이 어떤 종목을 물어볼 때나 할 때는 제가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점 확대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 종목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예상이 맞았죠.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하면서 코스피도 많이 땡겨놓고 끝냈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뭐 매도 일변도였고요. 자,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초반부터 그냥 쭉 때려버렸죠. 그것을 기관이 받아줘 봤자 기관은 그냥 스무스하게 받는 정도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주는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관이 매수세를 주도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늘처럼 마이너스 1.68로 빠질 것이 아니라 올라서 끝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씀은 기관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은 받아주는 정도였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힘이 더 세다. 외국인이 매도 때리면 우리나라 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코스닥 초반에 조금 상승하다가 그냥 힘없이 밀리고 반등했으나 그 반등했던 폭 그대로 반납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뒤늦게 추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오늘 추격 매수, 어제나 추격 매수했다면 상당폭 오늘 손실이 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주식 기초 강의에서 제가 확실하게 오늘 방송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매수 기법 중에 컨비네이션으로 여러 가지를 기본적인 기법이 아니라 이것은 좀 중급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보시고 주식 기초 강의 62회로 매수 기법 오늘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62회도 연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좀 사주었고 기관은 매도였고, 자,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던져줬고, 자, 기관이 받아줬다. 선물은 오늘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매도였고요. 자, 옵션 포지션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콜 매도, 풋 매수. 이것도 옵션 전략에 제가 방송을 올려놨으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옵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복습해 봅시다. 선물 매도에다가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수면 선물 옵션 합성 전략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방 포지션인 겁니다. 자, 콜 옵션을 매도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오르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거든요. 손실 나는 구조고, 풋옵션 매수니까 빠지면 자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선물도 매도 때렸으니까 하락 쪽으로 선물 옵션은 포지션을 찾고 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물을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 파생시장이란 게 원래 그렇게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하게 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포지션은 합성으로 하락 쪽으로 조금 포지션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코스피, 자, 모양이 이제 반등을 위한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상단 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코스닥은 당분간 좀 조정을 예상합니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그리고 고점 부위에서 제법 큰 음봉에 거래도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밑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완전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자, 조정받고 나면 20일 인근까지 조정을 받고 나면 자, 그때 다시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주도주들이 지금 폭등했던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 타이밍 넣으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